안녕하세요. 집밥 다이어트 부부 램블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중에 나름 많이 참고 이렇게 좀 제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떡볶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콤달콤한 양념에 쫀득한 떡볶이 이런 건 정말 저한테 너무 이렇게 소울푸드와도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떡볶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올려드렸던 영상처럼 뭐 새송이버섯을 활용해서 떡 대신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달콤한 소스를 내기 위해서 이제 양파를 오랫동안 끓여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면, 그러면 일단 얘가 조금은 해소가 돼요. 다이어트에서 해소가 되니까 스트레스는 줄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또그 떡볶이 맛은 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16대 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음식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그래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즐겨야 조금 생각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떡을 좀 추가할 거고요. 물론 또 새송이버섯도 넣어서 씹는 쫄깃한 식감도 살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설탕 대신 에리스리토를 넣어서 단맛도 살리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 손질하기 전에 떡하고 떡 먼저 끓여줄 거예요. 떡이 말랑말랑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팬에 떡볶이 떡하고 물 넣고 끓여주세요. 먼저 쪽파를 썰어 놓을게요. 쪽파, 대파 다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새송이버섯도 썰어 줄 거예요. 먼저 갓 부분은 따로 잘라 놓고요. 버섯이 익으면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좀 그냥 길쭉길쭉하게 썰어 놓는 게 나중에 식감에 떡 같기도 하고 면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갓 부분도 채 썰어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모양을 좀 이쁘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은 새송이 버섯도 다 나중에 같이 넣고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어묵도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어묵을 조금 작게 썰어 넣었어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저는 설탕 대신에 요 에리스토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스톨 대신에 다이어트 중이 아니시라면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간장. 가루, 고추장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준 다음에 우리 손질해 놓았던 재료들 이제 다 넣을 거예요. 여기에 이 어묵, 그리고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 많은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익고 나면 양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모양 내놨던 갓도 같이 넣고 이제 섞어가면서 끓여줄 거예요. 불을 좀 중불로 줄이고 계속 이제 한 5분에서 6분 계속 끓여줄 거예요.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한 번씩 살짝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아래에 떡이 있기 때문에 팬 아래에 떡이 늘어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섞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완전 그럴싸한 떡볶이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간을 좀 한번 보시고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나는 칼칼한 맛이 좋다라고 하면 이때 카레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뭐 마지막에 후추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 2인분이니까 계란도, 삶은 계란도 2개 넣고, 그 다음에 쪽파도 좀 충분히 뿌려주고, 불 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깨까지 뿌려주면
램블부부표 다이어트 떡볶이 완성이에요. 이제 그러면 램블이오님하고 같이 한번 시식해 볼게요. 짠! 램블부부표 다이어트 떡볶이에요. 와, 되게 푸짐하죠? 네. 야, 감사히 한번 맛보세요. 먹겠습니다. 일단 자, 국물. 국물부터. 어우, 매워요? 칼칼해. 칼칼하고 어우, 맵죠? 예. 어우. 제가 설탕 대신 에리스리토를 넣었는데 그래도 단맛이 나고, 달아요. 네, 단맛이 나고 요 당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어떤 거 떡볶이. 먼저 드셨어요? 떡볶이 떡? 네. 아, 떡볶이 떡 먹는 건 정말 사랑이야, 사랑. 그 제가 아까 새송이 버섯을 정말 크게 썰어 넣었는데도 요렇게 지금 보면은 언뜻 보면 어묵채 썰어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새송이 버섯은 한두 개 정도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근데 푸짐하게. 제가 오늘도 새송이 버섯을 3개 넣었는데 그래도 아까 보면 되게 넘칠 것처럼 엄청 많잖아요.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아, 같아. 예뻐요? 위에 모양은 조금 다르게. 이게 떡하고 새송이 버섯을 어묵하고 좀 이렇게 섞어 먹어야 이게 정말 떡볶이 같은 이 느낌이 진짜 맞아. 맛있어요. 이 떡을 먹을 때그 쫄깃한 식감은 대체가 좀안 되는 것 맞아. 하고 오늘 제가 같아. 여기에는 이제 간장 2티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 1티 그리고 고추장을 1티 넣었는데요. 고추장을 좀 많이 넣으면 국물이 더 이렇게 좀 찐득해지고 또 이렇게 고추장을 한 1티 정도만 넣고 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좀 맞춰주시면 또 맛있어요. 그쵸? 하고 계란도 이렇게 듬뿍 먹으면 한끼 식사로도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계란 먹을 때 국물하고 국물 같이. 그러니까 또 요즘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국물을 저 오늘 물을 500ml 넣었는데 또 새송이버섯이 익으면서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국물 양을 가지고 약간 국물 떡볶이처럼 즐기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얼핏 보면 또 전골 같기도 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어떤 음식을 너무 참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는 막 노설탕, 노밀가루, 또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충분히 스트레스는 해소되지만 그래도 또 쫄깃한 이 떡볶이 먹고 싶은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량은 좀 줄이시고 대신에 새송이를 좀 듬뿍 넣고 한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하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